大家好，我是中文讲师全美玲。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어 원어민 강사 권미령입니다. 베이징에 갔는데 친구와 편하게 만나고 싶어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저는요, 찐타이시저역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찐타이시저역, 중국어 발음은 찐타이시저站입니다. 이곳에 가면은 世贸天街라는 쇼핑센터가 있는데 중앙 광장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긴 스카이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 가면은 다른 곳에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황홀함 그리고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근처에는 커피숍이나 뭐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서 친구와 편하게 만나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같이 가볼까요? 네, 단어들이 짤막짤막해서 참 쉬운 것 같죠? 그럼 바로 맛보기 회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今天几月几号? 자, 다시 한번. 今天几月几号? 네, 今天, 오늘, 그죠? 今天, 오늘이에요. 几는, 几, 몇, 그죠? 月는, 월, 지는 몇, 하오는 일.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이야 라는 뜻이죠. 네, 참 쉬워요. 자, 몇이라는 단어는 지, 그죠? 그리고 월은 月, 일은 하오. 그러면 3월 6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3月6号. 그럼 오늘은 3월 6일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今天3月6号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답이 나왔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볼게요. 今天6月8号 자, 다시 한번. 今天6月8号 네. 今天은 오늘, 그죠? 너무 쉬워요. 6는 6이에요, 그죠? 6, 그 다음 月는 월, 8는 그죠? 8이에요, 8. 하오는 1, 그죠? 今天6月8号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오늘은 6월 8일이에요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빠른 속도로 한번 묻고 답하기 연습해 볼까요? 자, 오늘은 몇 월 며칠이야? 今天几月几号? 자, 다시 한번. 今天几月几号? 자, 오늘은 6월 8일이야. 今天6月8号. 자, 다시 한번. 今天6月8号. 네, 쉬워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는 학습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왜 여기에서는 시가 없어요? 오늘은 6월 8일인데? 일단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면 너무 예리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는 지외지허 몇 월 며칠은 명사죠. 그죠? 명사예요. 그러면 오늘은 6월 8일이야. 중간에 시가 없이 수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명사수러문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긴장하실 필요 없이 자, 날짜, 나이, 요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를 빼도 된다. 이런 명사가 바로 수러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맛보기 회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쉬워요. 세 글자밖에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星期几. 자, 다시 한번. 星期几. 네, 星期는 요일이라는 뜻이죠. 지는 무슨 뜻이에요? 그죠? 몇. 그래서 몇 요일. 사실은 무슨 요일이에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한국어는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이 앞에 오는데 중국어는 뒤에 온다는 거. 그리고 무슨이 아니라 몇. 으로 질문을 한다는 거. 자, 무슨 요일이에요? 중국어는 星期几. 자, 다시 한번. 星期几. 星期几. 네, 답은 뭐예요? 星期三.
星期三. 자, 산. 3이에요. 그러면 월, 화, 수, 요일이겠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은요, 1, 2, 3, 4, 5, 6, 7까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자, 토요일까지는 1, 2, 3, 4, 5, 6까지 적용을 하시면 돼요. 연습해 볼까요? 월요일, 星期 1, 화요일, 星期 2, 수요일, 星期 3, 목요일, 星期 4, 금요일, 星期 5, 토요일, 星期 6, 6, 중국어는 이렇게 하죠. 그 다음, 일요일은요, 星期七가 아닙니다. 星期日. 일자, 혹은 星期天이에요. 星期天. 이것만 구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무슨 요일이에요? 星期几. 자, 수요일이에요. 星期三.